자, 인커텀즈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실 정도의 실력이시면 뭐 인커텀즈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화내실 거죠. 그래서 자, 인커텀즈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수업 목적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정형거래 조건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을 우리가 편하려고 사용을 했는데 이 편하려고 사용한 것들이 괜히 해석상의 상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초래된다더라.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ICC에서 해석에 관한 통일 규칙을 만든 것이 인커텀즈이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고 이러한 인커텀즈가 결국은 정형거래 조건 또는 관습을 수용한 규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커텀즈가 1936년도에 이제 최초 제정이 돼서 이제 8차 개정에 이르러 이제 2000 인커텀즈 2020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한 2010과 2020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규칙의 수도 동일하고요. 바뀐 거라고는 DAP의 순서가 좀 바뀌었고 그다음 DAT가 삭제가 되고 DPU로 바뀌었다. 뭐 요 정도가 표면상으로 보이는 규칙 자체 표면상으로 바뀌는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인커텀즈 2020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그런 경위를 간단히 보시면 2017년부터 이제 인커텀즈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죠. 그러니까 각 국가로부터 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개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2019년 9월 10일 날 전 세계 동시에 발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공식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그 개정 및 번역 출판 작업을 해서 현재 시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인커텀즈 2020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크게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소개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문이에요. 서문. 그래서 인커텀즈 2010에서 서문은 총 6개 그룹으로 되어 있었고 그 그룹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었죠. 근데 소개문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락부터 78개 단락. 그리고 그 78개 단락이 물론 그룹핑은 되어 있어요. 한 10개 정도의 주제로서 78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룹은 이제 개별 규칙이죠. 실제로 규칙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칙의 수는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11가지 규칙 그대로 있고 그 규칙을 규정하는 건 역시 2019과 동일합니다. 운송수단별로 대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어떤 운송수단에도 다 사용 가능한 규칙 해서 EXW부터 DDP까지 7가지 규칙을 그리고 후반부에는 FAS, FOB, CFR, CIF 이렇게 해상 내수로에만 적합한 규칙 4가지를 순차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순차적으로 규정된 이 규칙 예를 들면 EXW라고 하면 똑같 2010과 2010에서도 가이던스 노트 나오고 A1부터 A10 그 다음에 B1부터 B10 이렇게 상호 대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2020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0도 가이던스 노트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름만 바뀌었어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설명문에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가이던스 노트와 똑같이 이 규칙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적은 거는 5개, 많은 거는 10개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고 밑단은 똑같아요.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상호 대칭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게 이게 두 번째 그룹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2020에만 있는 건데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조항별 규칙 조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게 그런 목적일까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A1 해서 A1항에 대해서 EXW 쭉 설명하고 FCA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CPT 설명하고 이렇게 규칙별로 그러니까 조항의 순서별로 규칙에 대해서 쭉 열거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9 하면 2020 기준으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EXW 비용은 여기까지, FCA 비용은 여기까지, CPT의 비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규칙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비교 목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결국은 이제 요 내용을 가공을 한 거죠. 순서만 바꿔서. 그런 식으로 세 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전히 수업 목적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소개문이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죠. 서문도 우리가 과거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개별 규칙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바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만 주의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종 자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규칙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교재에도 보시면 A1부터 A10 해서 그 가로 관점으로 쭉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공식 번역본에,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0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보는 거고요. 소개문에서도 크게 7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7가지에다가 요거까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크게는 한 8가지 정도가 2020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요 정도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냥 규칙만 보면 뭐가 바뀌었나요? 물어보면 이게 요걸로 바뀌었다. 이게 요 정도로 변한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조항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1부터 A10, B1부터 B10이라고 하는 게 인코텀 2010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A1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일반적인 의무, A2, B2에는 통관과 관련된 것, A3, B3는 묶여서 운송보험, 그 다음에 인도위원 비용, 그리고 통지, 서류, 점검 보장, 관련 협조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2020에서는 순서가 대폭 바뀌었죠. 대폭. 그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의무를 우선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의무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상단에 배치시키겠다. 자, 인코텀즈 뭐야?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인코텀즈 뭐야? 라고 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부수적인 의무를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가장 중요한 의무로 보고 있고, 요와 관련된 부수된 또는 근접한 의무가 차츰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인도 의무다. 그래서 A1, B1은 상징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의무를 이제 요약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인도 의무를 이제 맨 상단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요게 그쵸? 즉 A4의 내용이 이제 A2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인도 다음에 이 인도 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험 시기가 거의 확정이 되죠.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인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이전이 A3, B3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 규칙에 있어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어떠한 운송 형태를 이용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따로 쪼개서, 과거에는 붙여놨잖아요. 이번엔 따로 쪼개서 운송 부분만 A4, B4에 따로따로 규정하겠다라는 얘기고, 보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국제거래를 보니까 계약상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CIF하고 CIP 규칙 두 개뿐이지만 실제 국제거래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모든 거래에 보험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관역을 반영해서 보험과 관련된 의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따로 분리를 해놔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특히 이제 2020에서 이 보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요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제 A5, B5의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과 인도 서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점검 보장 화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규정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규칙을 봤을 때도 인도위원 비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묶여져 있었죠. 근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가 A2, B2에 있고 비용이 이제 A9, B9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A9, B9으로 내린 게 아니고, 비용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인도 위험 시점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운송 관련된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보험 관련된 비용도 부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서류와 관련된 취득 협조 의무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통관과 관련된 뭐 제세 납부 관련 허가를 득하는 비용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 포장 관련된 비용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보여줄게 그런 목적에서 이른바 비용의 일람표적 성격이다 그런 표현을 서문에서 그러니까 소개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람표 제공 목적에서 비용 분담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9, B9으로 내렸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A10, B10은 과거에 A7, B7에 있던 통지 의무가 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지 2020에서는 규칙별 조항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중요한 의무를 전반부에 배치를 하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람표적 성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단으로 배치하였다. 요 정도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는 2010상에 2020을 거의 뭐 규정은 똑같은데요. 표현이 일부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부분은요. CIP에서 보험 관련된 의무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에서 우리가 보험 관련된 규정은 CIF하고 CIP 규칙입니다. 근데 이 규칙은 둘 다 ICCC 규칙으로 매도인은 최소 부보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그렇죠? 거기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0에서는 CIF는 사실 변경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CIF에서는 ICCC 수준의 최소 부보를 하면 돼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바뀐 거는 뭐냐면 CIP에서 매도인은 최대 담보, 즉 ICCA 또는 구약관으로 얘기하면 ICCAR 수준의 최대 부보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해당 규칙의 보험 파트에 요게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 상시적으로 당연한 내용이에요. 인커텀즈라고 하는 거는 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해서도 CIF에서 최소 조건으로 해야 돼. 다만 나는 더 높은 수준을 하고 싶어. 즉 ICCB나 ICCA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들이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CIP가 최대로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위험률이 높지 않아. 그래서 ICCB나 ICC로 낮은 수준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채택을 해놨어요. 선언을 해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달라진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개정할 때 뭐 개정의 의의가 있겠죠. 개정의 의의가. 그 의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수인 입장은 항상 원하겠죠. 어떤 수준으로? 매수인은 항상 그죠 최대로 해주길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커텀 2000 서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2000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 왔어요. 야, ICCA로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수인은 그렇게 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CIF나 CIP는 공이 그냥 최소 조건으로 가자라고 해서 2010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2020에서는 실제로 보니까 CIF 조건은 해상 운송에 적합한 규칙이다. 그렇죠? 해상 운송 적합한 규칙에서는 통상 전매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산물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CIF 조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실제 무역 관행상 ICCC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실무에서 이런 규칙을 이런 부보 조건을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 그런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하자 라고 그대로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전매거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매거래라고 하는 거는 제1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있는데 이 제2매수인이 운송 중에 또 판매를 하는 거고 또 판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상 운송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뭐 예를 들었을 때 뭐 원유 거래 같은 경우는 운송 중 뭐 27회 평균 27회 전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1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에 체결했던 CIF에서 보험 조건이 실제로 마지막에 27번째 매수인이 이 조건에 관심이 있겠나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소로 하든 최대로 하든 크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항상 C로 해왔었다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C로 하고 있다. 요 얘기인 거고 CIP 규칙은 보니까 실무에서 보니까 복합운송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물론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보니까 거의 풀 담보를 하더란 얘기예요. ICCA를 거의 쓰고 있다. 그러면 굳이 CIP하고 추가적으로 담보를 걸어서 확대시키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최대로 해놓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임의로 수준을 낮춰라.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가지고 ICC 인코텀즈에서는 그 ICC-C 그 다음 ICC-CA로 이렇게 CIF랑 CIP 규칙에서 개정 범위가 달라졌다라는 얘기고 CIF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문구는 명시적으로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꼭 써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CIP 규칙에서는 A로 바뀐 거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고 합의에 의해서 낮은 수준의 부보도 가능하다. 이 멘트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